네, JYP 엔터를 주목하고 계신데요. 자, 사실 뭐 엔터주에 대해서 사실 리오프닝과 함께 계속해서 기대감이 있었죠. 네, 네. 엔터주들 같은 경우 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사별로 좀 다른 모습들 차별화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JYP 엔터가 이제 눈에 띈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SM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주총에 있어서의 이수만 회장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거론이 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많이 비춰지고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뭐 기업의 실적과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수만 회장이 돈을 조금 뭐 월급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뭐 몇백억을 받아가신다면서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트리거가 된다라고 좀 보이지는 않아요. 단지 네, 이제 네. 이제 앞으로 저는 뭐 이런 뭐 대주주 문제 이런 건 좀 보는데 어쨌든 그건 논의를 친다 하더라도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양한 엔터주들이 뭐 여러 가지 잡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런 잡음이 없는 대표적인 맞아요. 회사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대주주 잡음이 없는 것이 오히려 지금 더 돋보이게 되는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거고 맞습니다. 어쨌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JYP 엔터에는 한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전에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분산됐다라면 뭐 JYP도 있고 SM도 있고 그러면 좋아하는 소속 가수들에 따라 다르다라면 네, 네. 이제 JYP 쪽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JYP의 독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새 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뭐 콘서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시대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지금 엔터주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대표적인 엔터 그 기업들 중 일단은 오늘 장에선 JYP 상승 가장 큽니다. 자 그러면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JYP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꿈이죠. 네. 이제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아니면 콘서트 한다 이것은 아직까지 이제 꿈이죠. 이제 꿈이 현실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시간이 됐다. 네. 저는 항상 성장주와 꿈을 먹고 가는 종목들은 꼬리표가 붙는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예를 드린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모님한테 용도 다 받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성적표 갖다 드려야 돼요. 그렇죠? 부모님이 다 지원해 주신 거 아니고 우리가 네. 주주들로서 다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네. 이제 성적표 갖다 받아야 되는데 성적표 실적. 네, 성적표 이제 네. 실적들이 나와야죠. 그리고 네.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여행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오냐 안 튀어나오냐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네. 따라서 지금 정도 수준이라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일단은 조금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뭐 좋은 주식은 확인하고 가도 먹을 것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